오늘부터 각 상임위별 추경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힘당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져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국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기 짚는 백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당대표 간의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1, 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 세대와 신혼 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잘 들었을 텐데 이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 세대를 이 배신한 것입니까?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이 능력껏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